우리 주인님은 대한민국을 쓰는데 뭔가 이 대한민국을 조금 더 잘 쓰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본인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좀 있으신가요? 침투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침투를 할 거면 기본적으로 투톱 이상이 있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금 선수진 구성을 좀 볼게요. 4-2-2-2 해도 나쁘진 않겠는데? 혹시 4-2-2-2 어떠신가요? 4-2-2-2인데 LMRM 말고 LAM, RAM으로 좀 중앙 위주로 공격할 수 있게. 이 4-2-2-2 단점이 여기 중앙이 비잖아요. 그거를 LAM, RAM으로 약간 한번 챙겨보는 그런 느낌. 막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요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 오늘은 전개속도 조금 빠르게 해주고, 이 전개속도가 빠르면 답답함이 좀 줄어들거든요. 하고 아마 초보자이신 분 같으니까 좀 자동적으로 애들이 침투를 좀 해줄 수 있게 만들어두고, 크로스도 올리고 좀 중앙 밀집으로 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적당한 슛으로 좀 중거리도 때릴 수 있게, 다양하게 좀 공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려주면서, 얘네 항상 수비 지원을 걸어두고 얘네는 걸지 않는 걸로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이렇게 해보고 공격력이 조금 아쉽다 싶으면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훈련 코치까지 좀 보고. 아, 혹시 침투가 없으신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투톱은 무조건 QS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투톱은 요 숨이나 양쪽 그 공미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플레이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넣어주고 가운데 볐죠? 여기서 마무리. 까비. 요런 식으로 천천히 해도 되고, 이따 역습 찬스가 나오면 빠른 템포도 보여드릴게요. 자, 뺏었죠? QS. QS. 기다렸다가 찔러. W. 요렇게. 우리가 중간에 뺏어내고 역습을 할 땐 QS를 주고, 그 다음에 침투를 시켜서 거기다 패스를 찌르는. 수비할 때는 수비 길 막아주면서, 그리고 딱 틈이 조여졌을 때 그때 딱 붙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수비 지원 걸어놨죠? 자, 이렇게 나가주고 역습할 때는 요 공미들도 이렇게 나가게 해주면 됩니다. 다시 QS, W, 다시 뒤에 주고 가운데 넣어주고 손흥민 침투 마무리. 요렇게 손흥민 QS를 해놓기 때문에 저런 움직임이 나온 거야. QS 주고 다시 가운데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거에 맞춰서 W 주고 마무리. 수비는 두 줄 수비일 거예요. 이렇게 두 줄 수비 딱 유지해주면서, 두 줄 수비죠? 패스길 막아주고 다시 가운데 막아주다가 가운데로 들어올 거야? 그럼 갑자기 압박. 그렇죠. 그럼 역습 빠르게 투톱 전개하고 QS 주고 사이렌 울려주면서 살짝 기다렸다가 사이드 쫙 찢어주고 달려주고, 아, 딱 그냥 크로스 냈다 모르겠다 올려버려. 파울이죠? 제가 그거 하면 현타 온다고요? 아니야. 요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 플레이가 안 돼도, 아, 요렇게 하라고 확실히 알고 있으면 그게 다 연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티어 올리려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패스길 막아주고요. 자, 요런 거 무리하지 말고 뒤에 주고 찔러. 다시 아래 주고요. 큐떡 아래로. 그렇지. 땅볼 패스하면 상대한테 막힐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접어주고 채택 싸고 마무리. 까비. 자, 두 줄 수비죠. 자, 패스길 막아주면서요. 이런 것도 급하게 튀어나가지 않아. 왜냐? 상대가 저기서는 어차피 슈팅을 못 때리잖아. 상대가 슈팅을 때릴 수 있을 때 그때 딱 붙어주는 겁니다. 슈팅을 못하게끔. 자, 이러면 또 뚫렸죠. W. C 한번 눌러주고 비벼주고 상대 나온다. QD. 이 자식 봐라. 자, 이런 것도 살짝 던져주고요. 떨궈주고요. QS 해주고요. 차범근 뛰잖아. W로 찔러. 하고 달려. 퀵. 달리다 반대 오는 거 보이죠? 근데 상대가 반대 막내 일로와. 무각슛 차는 척 하다가 상대가 이제 커서 바꿔서 나한테 달라붙으니까 바로 반대로 넘겨주는 요러한 센소. 자, 푸시 해주고요. 요 중거리 때릴 수 있잖아. 요러면은 이제 몸으로 딱 막아주는 거야. 몸으로. 처음에는 거리 조절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중거리를 내가 몸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계속 조절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런 것도 사이드 뛰죠. 찔러. 고립되잖아. 뒤에 줘. 다시 줘, 위로 가, 안 해줘, 위에 줘, 다시 뒤에 줘, 아래 줘, 중거리 때려도 되고 앞에 톡 줘도 되고 손흥민이 마무리해도 되고, 이러고 뒷공간 같이 뛰어줘, 이러면 내 거야. 자, 똑같이 라인 막아주고요. 이러고 푸시, 오비죠? 이런 건 자신 있게 손가락을 딱 오픈.
당신의 수를 다 읽고 있다. 오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시야가 그렇게 넓지 않다고요? 미니맵 보는 습관이 좀 있긴 해야 돼. 역습 갈 때 항상 미니맵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LMRM이 아니라 LAMREM이라 조금 더 시야가 좁아도 괜찮아. 넓게 넓게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눈앞에 다 보이잖아. 이 화면에 네 명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아래 쭉 한번 주고요. 한번 돌아주고 가운데 주고요. 때려버려. 용. 용. 세달한 거 치고 월크리면 잘하는 건데요. 이게 티어가 낮아 보이지만 근데 본인의 장점을 살리면 그걸 케어할 수 있어. 자, 이런 거 A로 한번 넘겨주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투톱이니까. 자, 하고 QS 주고요. 역습은 빠르게. ZW! 까비. 너무 빠르게 줬어요. 네, 너무 급했고요. 자, 다시 가운데. 아웃, 아래아래로 손흥민 딱 들어오는 거 보이죠? 요렇게 주고 요렇게 마무리. 어? 자, 아래 W 주고요. 이렇게 벌려주고 QS 기다렸다가 상대가 막잖아요. 저러면 반대로 가는 거야. 방금 상대 커서 따라가는 거 봤죠? 요러면 반대로 가는 거야. 그지? 오, 설패 300? 오, 나쁘지 않은데? 좋아 좋아 좋아. 오늘 하자 그러면. 근데 요거 좀 하고 해야 될 듯. 쫙 중거리까지. 야, 아까 중거리도 때릴 수 있게 해드린다 그랬죠? 중거리 저 뒷방향키 아예 안 써요. 이거 그냥 대각 오른쪽 위. 이것도 저거 센터백 따라가는 거 보여요? 저러면 패스 찌르는 거 아니야. 가운데 주고 QS 주고 아래 쫙 주고 크로스각 한번 보다가 접어주고 다시 뒤로 주고 반격 애매하면 다시 위로 다시 뒤에 QS 주고 안 막죠? 이러면 찔러. ZS 마무리 요렇게.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QS, ZS, ZD, 뭐 Q떡 이런 거 쓸 수 있는 패스 커맨드 있죠? 이런 것들은 손에 무조건 자연스럽게 익어야 돼. 그 약간 역습 때 기회가 많이 나와서. 자, 요런 거 위에 주고 상대 안 막죠? 중거리!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러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다? 이란? 어? 칸민국? 바로 나오는 거야. 자, 역습이다. 어떡하라고요? QS 주고 위에 줘. 아, 나스. 오, 이거 ZW다. 공간 패스. 으아! 오, 차본 거는 불안해서. 후. 자, 태클을 확실하게 딱 뻗어주고요. QS 주고 상대가 안 막으면 오, 이렇게 나오면 찌르는 거예요. ZW 이러면 뭐다? 아, 못 따라와요. 이러면 그냥 1대1이야. 마무리 골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전술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잘 안 맞으면 제 유튜브에 또 다른 전술도 많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한번 또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또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뿜뿜뿜뿜. 피파 올레인 뽑 키보드 시책 피파하는 상인TV Now 지금 구독하세요.